수도 메트로 마닐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안티폴로 시티. 마닐라의 외곽 도시로 수도 인구 밀집을 막기 위해 계획됐다. 이곳에는 스페인 점령기 때 지어진 대성당이 있다. 스페인, 미국,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길었던 330년 스페인의 통치는 오늘날 필리핀을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로 만들 만큼 영향력이 컸다. 또 하나, 스페인의 통치는 필리핀에 극심한 빈부 격차를 남겼다. 마닐라의 주요 고층 빌딩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스페인 혼혈계인 아얄라, 로페즈 등의 족벌 가문들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기득권을 형성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방송, 문화 등 필리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며 다른 계층이 자신들 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 또한 마르코스 독재 21년 이후 완전한 빈국으로 추락. 필리핀은 상위 5%가 필리핀 자산의 93% 이상을 소유하는 이중 계급으로 나누어진 기이한 사회가 됐다. 새벽 시장. 강동현 선교사의 하루는 이른 새벽 필리핀 현지 시장에서 시작된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마치 알뜰한 주부 같다. 이렇게 직접 장을 보며 고른 물건들을 준비한 전용 비닐백에 담는다. 그리고는 어깨에 짊어지는데 늘 이렇게 한 짐 가득 짊어지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카라바우, 즉 일소라 부른다. 하지만 카라바우 강 선교사도 세월 앞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 안티폴로 주변의 빈민가 바공 신랑. 섬마을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수도를 따라 무허가 마을을 이룬 곳이다. 골목에 강 선교사가 뜨자 아이들이 신났다. 이 길 끝에 강 선교사가 섬기는 바공신랑 은혜의 교회가 있다. 오늘은 밥을 나눠주는 사역이 있는 날. 강 선교사가 직접 손을 걷어붙였다. 목회자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주로 해왔기에 밥 짓기에는 문외한이었던 강 선교사. 10년 밥 짓기에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했다. 18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밥이 딱 적당히 되길래 18분을 이제 이렇게 밥을 알람을 맞춰 놓는데요. 18분이라는 걸 알도록까지 많이 밥이 설어서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죽만 먹은 적도 있습니다. 밥과 함께 나눌 필리핀 명절 음식인 빤식을 만든다. 한국의 잡채 같은 것인데 아내가 알려준 비법을 전수받아 제법 현지 맛을 낸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 고지혈증 치료로 한국에 간 아내의 빈자리까지 채우며 고된 일도 웃음으로 해내는 강 선교사. 한편 그 시간 교회 청년들이 마을을 돌며 급식을 알린다. 10년 전보다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허기에 굶주린 이들로 이곳은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이다. 드디어 배식 시간이 됐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 시간 강 선교사에게 모두 똑같이 소중한 영혼들이다.
노숙자부터 풀빵 장사, 앵벌이까지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안 해본 일 없이 몸으로 때우는 일들은 다 하며 모진 인생 경험들을 겪어낸 강성 교사. 그에게 필리핀 빈민가에서 밥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 노숙자 때 밥 얻어 먹었는데 하나님 그걸 갖게 하시나 보다. 서울역 지하차도가 제 아지트였는데 신문지 한 장 깔고 자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박스 깔고 주무시는 분이 대장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사연이셔서 노숙자 됐는데? 아, 젊은 시절이죠. 벌써 뭐 한 32년 전쯤이니까 믿음이 약하고 잘 믿음이 뭔지 잘 모를 때 정말 되어지는 일이 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어떤 그런 거절감이 삶 속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그런 게 무기력적으로 가서 노숙하러 다니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린 적이 한 2년 반 세월이 있었어요. 참 두고 지나고 보면 참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했는데 또 그런데 막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함께 지내는 쪽에서 사역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파공신랑, 아내와 함께 방역, 의료, 미용 사역까지 빈민가 구석구석 보살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20대 초반 신앙의 방황기에 겪었던 밑바닥 인생이 강성 교사에게 파공신랑 빈민들을 가슴으로 섬길 수 있는 원천이 된 것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며 베풀어온 강성 교사에게 파공신랑 사람들은 어느새 교회를 세워달라며 영적인 굶주림까지 내놓는 친구가 됐다. 다들 각양각색의 그릇들을 들고 와 밥을 타가는데 비닐봉투를 하나 들고 찾아온 아이. 주황색 옷을 입은 이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다. 좁은 골목들을 여러 개 지나 도착한 곳. 아이는 하수도 옆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다. 어두운 집안을 따라 들어가 봤다. 방의 저 안쪽 구석에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누워 있었다. 밥을 앞에 두고도 아이 엄마는 그저 아이만 바라볼 뿐이다. 아직도 헐벗고 하루 한 끼가 급급한 사람들이 이들 중에 섞여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눠진 음식이 정말 이들의 행복을 줄 수도 있는 음식인 것이죠.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받아가서 그것을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며칠 뒤 동네 신방 중에 하수도 옆 아이 집을 발견해 잠시 들렀다. 나오빠, 마사키 봐봐. 사빈낭 아낭 뭐 미에르콜레 이카와이 마사키 따오. 몸져 누웠던 아이 엄마가 문을 연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이지만 어디가 아팠을까? 아농 마사키. 어? 울러. 우미놈 봐봐. 가못. 우미놈. 힌디. 약이 필요한데 약이 못 먹었다고 하는데 구스토몽 꿈 구스토몽 가못에서 비가 있고. 구스토? 오케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었다. 니가 세고 니나가 세고 막아 이따 던진 아라고. 어? 니나 고로토 비자 갖고요. 라학 아낙 린. 인디 꾸마인? 인디 아꿀람 포커시 불안한가는 꾸마인이 아꿀람 일곱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급식으로 탄 밥은 그저 그림의 떡이었다. 인디 꾸마인은 포 불안한가요? 아꿀람 포커시 불안한가는 꾸마인이 이걸 어떻게 10여 년간 이 마을을 섬겼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 뭐 창거리하고 약을 좀 갖다 줘야겠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목욕을 못하던 아이들에겐 신나는 시간이지만 하수시설도 제대로 없이 무허가로 들어선 마을이라 우기 때면 30분만 비가 와도 늘 이렇게 하수도가 범람하는 현실. 이들에게 강성교사는 정신적 해결사다.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도 강성교사에게 하소연하는 주민들. 미봉책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강성교사는 늘상 반복되는 상황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행여나 도움이 될까 할머니는 오늘도 소용없는 빗자루질을 해본다. 그렇게 또 정답 없는 하루가 간다. 비가 그치고 또다시 도심에 차량들이 흘러나온다. 특히 선교사들에게 차량은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아침 일찍 주변에 사는 선교사들이 강성교사 집을 찾았다. 강성교사의 집은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이름도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쉼터로 선교사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곳. 오늘은 선교사들의 차량 점검을 위해 한국에서 봉사팀이 방문해 정비가 한창인데 한 선교사가 급한 것 같다. 상태 냉각수 호수 체크해야 되고 왼쪽이 쏠리고 오일 교환식이라고 급히 정비 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나서는데 공고 자동차 학과에 극예통 전문 대학까지 나왔으니 반 전문가다. 그리고 물이 줄거나 그러진 않죠 현재. 예예 지금 뭐 그 냉각계통은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비사에 맡기셔야 됩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 은시아노 병원 조금 못 가서 거기 이제 정비공장에 엔진 보시는 거기 엔진 아저씨가 필리핀 생활 노하우까지도 아낌없이 나눈다.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하게 잘 보시고 하체 부분은 여기 발리고 강성교사의 작은 섬김으로 모두 하나가 된다. 각계 전투도 사역이 중요하겠지만 서로 함께 하는 사역이 참 중요하고 하나의 이게 차량이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역들 이런 것이 선교사 사역에도 계속 이루어진 모습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닐라를 가로지르는 파식강을 따라 들어선 로드리게 마을. NGO나 가톨릭의 도움도 못 받는 열악한 곳이다. 2년 전 이 마을을 알게 된 강성교사는 이곳에서도 사역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먼저 강성교사와 아공신랑 교인들을 환영한다. 아직 교회 건물이 없는 이 마을에서는 마을 공터가 급식 장소. 2년 새 친해진 아이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세팅을 돕고 급식 사역이 있는 날이면 함께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된다.
아공신랑에서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새 신앙 안에 크게 성장했다. 오늘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처지가 아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 마을을 섬긴다. 가난과 한숨만 가득한 이 마을도 오늘 하루만큼은 예배로 활기가 넘친다. 예배 후 배식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안전과 질서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다 밥을 나눠줄 수 없는 현실이기에 예배 참석자들부터 차례로 줄을 세우지만 현실적으로 통제가 쉽지 않다. 한 명 한 명 각자의 밥그릇에 담기는 한 끼의 식량. 이곳에서도 메뉴는 밥과 빤식. 혹시 이 소중한 한 끼를 못 받을까 봐 아이들의 눈빛에서도 초조함이 보인다. 죄송하게도 양이 충분하지 않아. 딸이 너희도 준비하신 게 몇 인분인 거예요? 준비한 거는 제대로 먹으면 이거 100명밖에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얼마 되지 않아 준비한 음식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언제나 밥을 받은 이들보다 못 받는 이들이 더 많은 안타까운 현실. 때론 이들의 영육을 모두 채워주고픈 소망도 인간적인 욕심인가 하는 질문도 해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성교사의 사역을 통해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주린 배와 영혼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강성교사의 사역은 단지 이를 위한 통로일 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이들이 언젠가 이 필리핀을 먹이는 자들로 세워지길 오늘도 강성교사는 기도하고 있다. 잠잠하게 주를 보고